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떠났던 아이들이 하나 둘 돌아오고 있죠. 어디 보자. 출석 체크 좀 해볼까? 올봄 첫 손님은 화성습지의 마스코트 붉은 어깨도요네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잘 지내고들 왔니, 얘들아? 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엄마 잘 지냈죠? 그럼. 엄마도 잘 지냈단다. 어머, 황홀이야. 너는 왜 아직도 여기 있니? 겨울이 다 가고 봄이 왔는데 짝을 찾으러 아직도 떠나지 않은 거야? 엄마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죠. 잘 다녀오겠습니다. 비켜! 엄마! 나왔어요! 외갈이 왔어요, 외갈이! 그래, 외갈이야. 올해도 건강하게 엄마랑 잘 지내보자. 또 누가 왔나? 혹부리 오리도 왔구나. 어? 근데 이 녀석 혹이 더 자랐나? 엄마, 혹 얘기 좀 하지 마요. 콤플렉스라니까. 알았어. 다신 혹 얘기 안 할 테니까 그 귀여운 얼굴 좀 다시 보여줄래? 그래, 고맙다, 혹부리오리야. 또 혹! 이름이 혹부리오리인데 녀석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생각나면 꼭 얘기해 주세요. 아, 저기 큰 뒷부리 도요도 왔네요. 엄마! 엄마가 보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만 킬로미터를 날아왔더니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철새들에게 이 습지는 그런 곳이랍니다. 길고 긴 비행에 배고프고 지친 몸으로 찾아오는 생명의 땅이죠. 저쪽에는 저 새들도 왔네요. 얘들아, 잘 지냈니? 엄마, 안녕! 저희 무사히 돌아왔어요. 저 새는 전 세계에 4천 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아주 귀한 새랍니다. 엄마! 나도 왔어요. 나 귀남이. 오, 우리 귀남이 왔구나. 어디 보자. 어째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럼요. 키도 더 자라고 뒷머리도 보실래요? 장식기도 진짜 멋있죠. 어, 그래. 우리 귀남이 장하다, 장해. 모두가 엄마라고 부르는 나는 대한민국 서해안 바다 생태계의 봄을 참고 세계에서도 그 소중함을 인정하는 생명의 땅 화성 습지예요. 마르지 않는 땅 습지는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쌓여서 양분이 풍부해요.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아주 많은 생명체들에게 소중한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소개가 너무 길었나요? 이제 내 새끼들 먹을 것 좀 챙길게요. 얘들아, 식사 시간이다. 얘들아. 우와, 밥이다, 밥. 배고파. 엄마, 밥 여기 있어요. 어디요? 엄마, 오늘은 어디서 먹어요?
비켜. 내가 먼저 갈 거야. 엄마, 오늘은 메뉴가 뭐예요? 야, 다 비켜. 엄마, 엄마. 내가 덩치가 제일 크니까 제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많이 줄 거죠. 자, 서두르지 말고 엄마가 겨우내 너희들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해놨으니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알았지? 네.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먹는 방법도 다 다르다 보니까 준비해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그래도 저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이게 엄마 마음 맞죠? 근데 저 녀석은 누구지? 왜 혼자 저러고 있는 거야? 처음 보는 애 같은데? 얘! 얘! 너는 왜 혼자니? 밥은 먹었어? 아니요, 저도 배고파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 이 녀석 어제도 봤어요. 유난히 작아서 새끼인가 했는데 지금은 봄이잖아요. 새들이 짝짓기를 하기 전인데 새끼가 있을 리도 없고. 설마 제대로 못 먹어서 저렇게 작은 거야? 아무래도 우선 뭘 좀 먹여야겠어요. 이리 와봐 꼬마야. 이쪽으로. 이쪽이 먹을 게 많단다. 맛있다. 맛있어. 아이고 녀석. 아니 저래서 시베리아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여름이 오기 전에 가야지 남들처럼 짝짓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개다 개. 근데 저기 쏙 들어가 버렸네. 그럼 부리를 쏙 넣어서. 짜잔, 잡았다. 내 부리는 왜 이렇게 길지? 내 부리만 왜 휘었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역시 이럴 때 쓰는 거였어. 근데 이거 어떻게 먹지? 다리가 너무 많은데. 얘야, 너 그거 안 먹어봤어? 네. 영양가 많은 게는 먹어본 적도 없나 보네. 내가 좀 가르쳐줘야겠다. 그러지 말고 몸통을 꼭 물고 이렇게 막 양옆으로 털어봐라. 그럼 다리가 떨어져 나가서 훨씬 먹기 쉬울 게다. 이렇게요? 그럼 그렇지. 옳지, 잘하네. 와, 정말 먹기 편해졌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래, 먹을 건 충분하니까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한다. 알았지? 맛있다. 무서운 매도 없고 쪼아대는 갈매기도 없고 살그머니 나타나는 고양이도 없고. 얼마 만에 먹는 편안한 한 끼야. 맛있다. 맛있어. 아휴, 한바탕 전쟁이 끝난 것 같네요. 그저 내 새끼 뱃속이 든든해야 뭔가 제대로 한 것 같은 이 마음, 우리 어머님들은 다들 아시죠? 암만요, 다들 아다마다요. 쟤들도 보세요. 배부르니까 얼마나 신이 났는지. 아니 근데 귀나미는 아직도 먹고 있네요. 예, 귀나마, 너 뭘 또 먹고 있니? 엄마, 입에 물. 전석이 또 뭘 하는 거야?
귀남이 저 녀석이요. 한 배에 세 마리가 났는데 아들이 저거 하나라고 꽤나 응석바라기로 자랐나 보더라고요. 엄마랑 누나들은 다 지 살림 찾아 떠났는데 아휴, 아직도 저렇게 애기 짓이에요. 귀남아, 귀남아. 아휴, 그러다 살에 들릴라. 물, 물 퇴퇴하고 말해, 응? 퇴퇴. 엄마, 엄마, 원래 저 옷에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부리를 살짝 벌리고 저 휘휘 저으면서 부리 속으로 작은 물고기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때 잽싸게 부리를 딱 닫고 꺽. 아, 그래서 니들이 저 새구나. 넓적한 부리를 물속에 넣고 좌우로 저 휘저어서 사냥을 하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에 들릴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계속 먹이활동을 하겠습니다. 녀석도 참 하루종일 먹지 않으면 사고나 치고. 뭐 어때요? 그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자라만 주면 고마운 거려. 아니, 쟤들은 왜 또 저러지? 설마 싸우는 건 아니겠죠? 제가 워낙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가끔 쥐들끼리 저렇게 다투기도 하고 또 서열 가린다고 결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가마우지랑 새백로가 자리 싸움을 하나 본데요. 가마우지가 이겼네요. 자리를 뺏긴 새백로는 발만 동동 구르네요. 결국 다른 자리를 찾아 떠나고 맙니다. 이쪽은 또 무슨 일이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제는 애들이 몰려만 있어도 가슴이 철렁해요. 저 새 무리도 좀 볼까요? 잘 먹었으니까 시원하게 똥도 싸고. 아니, 잘 먹고 잘 싸고 왜 또 싸우는 걸까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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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들 싸워, 그만들. 어? 엄마, 우리 부부거든요? 그것도 사이좋은 부부거든요? 집사람이 뒤통수가 간지럽다고 그래서 긁어주고 있던 참이었는데. 서방님이 부리 안에 개다리가 낀 것 같다고 해서 살펴보는 중이었다고요. 그거 보세요. 애들이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싸우는 건지 노는 건지 애정 표현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이러니 제가 쉴 틈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어머니들? 비가 오네요. 생명을 전하는 봄비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기도 해요. 비 피할 곳이 없이 저렇게 서로 의지하고 서서 쫄딱 비를 맞아야 하는 내 새끼들 때문이죠. 엄마가 커다란 우산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저 녀석은 또 혼자네요. 얘. 얘. 왜 여기 혼자 있어?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따뜻하고 좋을 텐데. 친구들이 나는 안 끼워줘요. 왜? 왜 안 끼워주는데? 나 너무 작아서 그런가 봐요. 친구들이 자꾸 밀고 아줌마들도 날개로 막 쫓아내요. 그나저나 너는 왜 이렇게 작니? 그건요,
저는 시베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는 저희를 두고 먼저 호주로 떠났고요. 호주는 우리 같은 철새들이 추운 겨울을 피해서 가는 곳이래요. 호주 바닷가에는 넓은 습지가 있어서 먹을 것도 많고 날씨도 따뜻하대요. 이렇게 따뜻한 호주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많이 먹고 힘을 부쩍부쩍 키운 다음에 다시 시베리아로 짝짓기를 하러 가는 거래요. 그런데 넌 혼자니? 아니요. 누나가 하나, 형이 둘이 있었는데 호주로 날아가는 동안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먼 길을 혼자 갔다는 말이야? 그래서 호주에 가긴 한 거야? 가긴 갔어요. 겨우겨우. 근데 호주에 갔는데 누나랑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그럼 먹고 자는 건 어떻게 했어?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호주에는 저 말고도 다른 철새들이 많았어요. 추운 겨울은 따뜻한 호주에서 보내고 다시 북쪽으로 떠날 친구들요. 저는 엄마도 없고 형 누나도 없어서 뭐든 혼자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새들이 다들 먹고 나면 몰래 갯벌에 가서 남은 걸 먹었어요. 게다가 세상은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라서 그런지 더요. 엄마는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매일매일 나 여기 있다고 소리쳐서 울었지만 울음소리를 듣고 오는 건 무서운 매뿐이었어요. 그리고 잘 곳도 없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예, 얘야, 괜찮니? 아, 그만 울어, 그만. 너만 괜찮으면 내가 엄마가 되어줄 수 있는데 어때? 네가 여길 떠날 때까지 먹을 것도 챙겨주고 잠잘 곳도 알려주고 무서운 매나 갈매기도 쫓아주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여긴 좋은 친구들도 많아.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추억도 만들도록 도와줄게. 정말요? 정말 제 엄마가 되어주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이고, 인석, 속아만 살았나. 엄마는 그렇게 실없는 소리 하지 않아요. 자, 내 새끼가 됐으니까. 아, 이름. 우선 이름이 있어야겠네. 그럼 알락꼬리 마도요고. 너, 어디 보자. 아주 귀엽고 조그마하니까 알꼬마 어떻겠니? 알꼬마? 알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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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알꼬마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엄마, 알꼬마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엄마. 엄마. 나도 이제 엄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엄마. 야, 너 뭐야? 뭔데 두루미님들 식사를 방해하냐? 말도 없이 어딜 뛰어들어서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어디서든 먹어도 된다. 엄마? 무슨 엄마? 어떤 엄마가?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쟤는 알꼬마 아니야? 떼이!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아니, 엄마! 얘가 지금 우리 구역에 들어왔잖아요!
얘 누구예요 진짜? 떼이키, 내가 저 녀석 애미다. 어쩔래? 얘도 니들이랑 똑같은 엄마 새끼인데 다 같이 나눠먹고 서로 보살펴줄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니들을 그렇게 가르쳤어? 어?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요. 아니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막 같이 먹고 놀고 그래요? 얘들이 그래도 여기 습지에 사는 친구들은 다 내 새끼들이야. 엄마가 말했어 안 했어? 어? 말했냐 안 했냐? 했지? 했어요. 그래, 그럼 새로운 친구랑 어떻게 지내야 된다고? 나눠먹고 형처럼 동생처럼 친하게 지낸다. 다시 한번 뭐라고? 나눠먹고 형처럼 동생처럼 친하게 지낸다. 약속했다, 응? 알꼬마야, 넌 괜찮니? 아니 왜 울어? 어디 다쳤어? 어디 보자. 날개 좀 쭉 펴봐. 뒤통수도 좀 보고. 이 괜찮은데 왜 그래? 엄마가 있으니까 좋아서, 너무 좋아서요. 엄마. 알꼬마. 누가 지었는지 이름 참 잘 지게 잘 지었네. 안 그런가요? 그런데 저 녀석 왜 저러고 있죠? 배도 부르고 엄마도 생기고 잘 곳도 생기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더니. 알꼬마야. 왜요 엄마? 응? 얘가 목소리가 왜 이럴까? 왜 이러니 얘? 알꼬마야. 엄마는 밥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엄마는 잠만 자면 살아요? 심심하단 말이에요. 심심해. 예, 제가 걔 맞아요. 응?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 못 펴던 녀석이. 그래도 엄마 된 입장에선 참 좋네요. 저 녀석도 어디 기댈 곳이 있으니까 저렇게 생떼도 부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나저나 저렇게 심심하다고 하니 어쩐다. 내가 놀아주는 건 한계가 있고. 아, 친구들을 좀 소개해주면 되겠네요. 어때요? 좋은 생각이죠? 귀남아! 응. 귀남아! 응. 귀남아! 아우 깜짝이야. 엄마는 다 좋은데 목소리가 너무 커! 네가 정신을 팔고 다니니까 누가 불러도 못 듣는 거 아니야, 응? 엄마, 저요, 저새 집안 3대 독자 귀남이에요. 어려서부터 밥상머리 교육, 예절 교육, 엘리트 코스만 밟은 영재라고요. 산만하다뇨. 그래. 귀남이 귀하다, 귀해. 아이고. 아니, 그나저나, 귀남아, 너 친구 있니? 친구요? 저새 엄마가 그랬는데 하늘도 친구, 바다도 친구, 내 주변에 모두가 친구랬어요. 엄마, 나 친구 많죠? 어? 응. 저새 귀하게만 자라서 그런지 보면 항상 혼자 놀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귀남이랑 알꼬마랑 둘이 친구 맺어주면 어떨까요? 어때요? 좋을 것 같죠? 귀남아, 엄마가 오늘 너한테 소개해줄 친구 하나 있는데. 친구요? 나 친구 없어도 되는데. 하늘도 친구, 바다도 친구, 혼자도 잘 노는데. 근데 누군데요? 예? 조금만 기다려볼래? 예, 꼬마야. 알꼬마. 엄마, 나 불렀어요? 엄마가 친구 하나 소개해주려고 그러는데. 자, 인사해.
얘는 귀남이야. 그리고 귀남아, 얘는 엄마 막내 아들 알꼬마야. 뭐야? 이름이 꼬마야? 야, 그럼 너는 평생 꼬마냐? 뭐래? 그럼 너는 뭐 귀에서 귀남이냐? 그래, 난 전 세계에 4천 마리밖에 없는 멸종 위기종 저어새라서 귀하니까 귀남이다. 왜 이래? 나도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적색목록 위기등급 동물 알락꼬리마도요라고. 그럼 나도 귀하니까 귀남이어야겠네. 하, 요 조그만 게 목소리만 커가지고. 야, 너 몇 센티야? 어? 나 70센티거든? 헉, 부리 길이까지 합치면 너보다 더 크거든. 나 80센티야. 어디서 꼬마 타령이야. 아이고, 얘들이 서로 의지하라고 소개해주니까 싸우고 있네. 얘들아, 그러지 말고 친하게 좀 지내봐. 귀남아, 알꼬마는 호주에서 왔단다. 허? 호주? 아, 영어 하는데? 그럼 너 영어도 해? Of course. Good day, mate. 우와! 나 영어 하는 친구는 처음이야. 근데 호주는 어디야? 나는 대만에는 가본 적 있는데 월동을 거기서 하거든. 근데 호주는 못 가봤어. 호주는 얼마나 걸려? 5시간? 아니면 10시간? 글쎄,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2,000km 정도? 12,000? 그게 뭐야? 닷새 동안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날기만 해야 하는 거리인데 귀남이 네가 알란가 몰라. 와, 대박! 너 근사하다, 알꼬마. 알락꼬리마 도요는 원래 다 그래.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랬고 누나랑 형들은 벌써 시베리아에 가 있을걸? 나도 빨리 시베리아에 가야 되는데. 시베리아? 너도 거기 가? 어? 그럼, 나도 이제 어른이잖아. 아우, 조그만 게 어른은 무슨. 야, 너 진짜 거기 가서 뭐 하게? 할 것도 없잖아. 에휴, 귀남이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우리 알락꼬리마 도요들은 시베리아에서 짝짓기를 해. 예쁜 이성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또 뭐? 그 다음엔 둥지도 틀고 결혼도 하고 귀여운 아이들도 낳아야지. 와, 너 어른이다. 야, 근데 시베리아까지는 또 얼마나 걸리는데? 호주보다는 조금 가까워. 열심히 날면 3일이면 갈 수 있을걸? 우와, 진짜? 알꼬마, 너 정말 정말 대단하다. 야, 알꼬마, 그럼 너 시베리아 말도 해? 시베리아에서는 러시아 말을 쓴대. 안 그래도 내가 요즘 공부 중인데. 귀남아, 너도 같이 할래? 어, 그래, 빨리 시작하자. 어? 정말 배우고 싶다, 러시아 말. 어? 그럼 인사말부터 시작하자. 따라해봐. 쯔드라스 부이체. 쯔드라스 부이체. 아유, 쯔드라스. 아유, 쯔쯔쯔. 아, 뭐가 이렇게 어려워? 에이, 근데 알꼬마, 너 꼭 시베리아 가야 되냐? 그냥 나랑 같이 여기서 맛있는 캐도 잡아먹고 공부도 같이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러면 안 돼? 어? 안 돼. 나 시베리아에 가야 해. 거기 가면 누나랑 형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엄마를 만날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나 짝짓기도 해야 해. 그러지 말고 귀남아, 나랑 같이 가자, 시베리아. 하, 난 안 돼. 왜 안 돼? 아니, 난 러시아 말을 못 하잖아. 쯔드라스부. 아유. 녀석들, 정말 빨리 친해지네요.
내 새끼라서가 아니라 애들 하는 게 정말 예쁘지 않아요? 야! 야! 얘들아! 이리 좀 와봐! 내 친구 알꼬마야. 얘가 보긴이래도 호주에서 온 거 너 모를걸? 영어도 엄청 잘해. 앞으로 잘해줘라. 어? 어? 너는 지난번에 본 그 녀석? 야, 며칠 새 다른 새가 됐네. 그러게, 윤기도 반질반질 나고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게 그러니까 나도 엄마가 생겼거든. 내가 며칠 전에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말이지. 자라나는 아이들을 막을 수 없듯이 시간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벌써 공기가 달라졌어요.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볼래요?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지시죠? 그동안 이곳 습지도 많이 달라졌어요. 칠면초가 옷을 갈아입었고 새들이 하나 둘 제 품을 떠나고 있죠. 어제도 알락고리 마더요들이 시베리아를 향해 출발했어요. 벌써 세 번째 무리랍니다. 하지만 알꼬마 녀석은 아직 출발하지 못했어요. 관심이 모자랐는지 먹이는 게 부족했는지 몇 번 날아 올라갔다가는 이내 주저앉고 말았죠. 철새들에게 시베리아로 가는 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래요. 짝을 짓고 자식을 낳는 것이 모두 시베리아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친구들은 벌써 시베리아에서 둥지도 틀고 여자친구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고 있을 텐데 알꼬마 녀석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오늘은 유난히 날씨가 좋네요. 하늘도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르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려나? 알꼬마야, 알꼬마야. 엄마, 엄마. 오늘이니? 해봐야 알겠지만 왠지 느낌이 좋아요, 엄마. 야, 친구! 너 이러기 있기 없기, 어? 너 설마 오늘 떠날 거야? 응, 한번 해봐야지. 나쁜 알꼬마.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찌드라스 부부 동반, 찌드라스 부부젤라, 찌드라스 부부. 기나마, 기나마. 러시아 말 공부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내가 가을에 꼭 다시 돌아올게. 그때 다시 만나자, 응? 녀석 정말 떠나려나 보네요. 엄마, 엄마, 나 잘 날고 있어요? 그래, 알꼬마야, 아주 잘하고 있다. 시베리아 아니라 북극까지도 한 번에 날아갈 수 있겠어. 엄마, 엄마, 나 다녀올게요. 아이고, 야야, 숨차다, 숨차. 얼른 가, 얼른. 천천히 잘 가야 한다, 내 새끼. 엄마! 엄마! 진짜 갔네. 알꼬마. 꼭 돌아와야 돼, 어? 나랑 약속했다.
엄마, 알꼬마 다시 돌아올까요? 그럼 올 거야, 꼭. 아이들은 각자 갈 길을 떠나고 습지에는 여름이 왔습니다. 그래도 제 곁을 지키는 아이들이 있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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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얘들아. 나 잘하죠? 아니야, 엄마. 내가 더 잘하죠? 이 녀석들하고는 아이들은 엄마의 관심을 먹고 자란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왠지 갯벌이 허전해 보이죠? 여름 갯벌에는 새들이 별로 없어요. 철새들은 북쪽으로 떠나고 사시사철 우리나라에서 사는 터새들도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갈대숲 사이로 숨어버리거든요. 새들이 떠나자 습지에 사는 개나 지렁이, 망둥이들이 살판이 납니다. 그래, 그래.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한다. 그래야 또 내 새끼들이 배를 불리지. 습지에 사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누구 하나라도 사라지면 이 습지, 이 어머니 전부가 위험해지거든요. 저 녀석들 보세요. 서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도 하고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모습이 꼭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죠. 저 녀석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맞아요, 지렁이에요. 아니라고요? 왜요? 너무 빨라서? 다들 지렁이는 느림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렁이들은 숨바꼭질의 달리기 선수랍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래요. 그래도 새들의 날쌘 부리는 피하지 못하지만요. 어머나, 저 녀석은 망둥이네요. 그런데 녀석, 물고기가 왜 걸어다니는 거죠? 망둥이는 가슴 지느러미를 발처럼 사용해서 이렇게 습지 위를 자유롭게 걸어다녀요. 물론 물속에서 수영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바다와 육지의 특징을 고루 가지고 있는 신기한 물고기. 여름 습지에 오면 만날 수 있어요. 그나저나 알꼬마 이 녀석은 예쁜 짝을 만났을까?
엄마, 엄마, 알꼬마 왔어요? 엄마, 엄마, 알꼬마는요? 엄마, 알꼬마 아직 안 왔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지난번 떠났던 아이들이 거의 다 들어왔는데 우리 알꼬마는 소식이 없네요. 귀남이도 매일매일 입이 닳도록 알꼬마가 왔는지 묻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가을 갯벌이 풍성합니다. 아이들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또 배부르게 먹여놓으면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겠죠. 새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면 나달을 모두 가져가지 않고 논마다 조금씩 남겨놓아요. 혹시나 습지를 찾은 새들이 먹을 것이 부족할까 봐 남겨놓는 거래요. 챙긴다고 챙기긴 하지만 혹시 부족하진 않을까. 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을까. 항상 걱정인데 농부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큰 힘이 되네요. 그나저나 알꼬마는 언제 나올까요? 먹을 것도 점점 떨어져가고 날도 추워지는데 언제 오려는 걸까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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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 안 먹었다. 엄마! 저기, 저기! 뭐? 어디? 저기! 저기, 알꼬마, 알꼬마 맞죠? 드디어 왔네요, 내 새끼. 엄마, 엄마! 저 왔어요. 귀나미, 나 귀나미. 아이, 뭐야? 알꼬마, 나는 보이지도 않아? 귀나마, 넌 좀 기다려봐. 엄마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지. 엄마, 저 잘 다녀왔어요. 어디 좀 보자, 내 새끼. 뒤 좀 돌아봐. 가슴팍은? 날개 좀 쭉 펴봐. 얼마를 날아왔는지 몸 축난 건 아닌가 어디 좀 보자. 아유, 내 새끼. 아니, 엄마. 나 괜찮아요. 봐요. 머리도, 날개도, 꼬리도 다 괜찮죠? 이제 그때 그 꼬마가 아니라고요. 엄마는요? 엄마는 어때요? 엄마야 항상 똑같지. 요즘 이 근처가 하도 시끄러워 그렇지 다른 건 하나도 걱정할 거 없단다. 치, 아니, 나는! 귀나마, 잘 있었어? 뭐야, 그대로네. 너는 뭔가 늙었다? 역시 내 친구 귀남이다. 나 그거 이제 잘한다? 찌드라스 V체! 어? 찌드라스 V체!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럼! 다음엔 친구 따라 나도 시베리아로 갈 거니까. 그런데 잠깐만, 너 왜 혼자야? 우리 알꼬마가 짝짓기에 실패했나 보네요. 알꼬마야, 너 괜찮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닮아 예쁜 아이를 다섯 마리는 얻었는걸요? 그런데 어디 있어? 꼬물꼬물한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디 있는 거야? 그러게, 어디 있어? 이 삼촌한테 제일 먼저 인사를 시켜줘야지. 우리 알락거리마 도요들은 알이 부화하고 나면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호주로 출발해요. 새끼들은 한 달 정도면 긴 비행을 할 만큼 충분히 자라니까요.
습지 엄마, 알락거리마 도요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나는 알에서 깨어나면서 엄마 아빠한테 독립하는 알락거리마 도요니까요. 너 새끼들도 안 보고 싶어? 걱정도 안 돼? 그래서 빨리 호주에 가서 새끼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나를 잘 찾을 수 있게 바닷가 제일 가까운 곳에 둥지를 틀 거예요. 엄마, 습지 엄마, 부탁이 있어요. 알꼬마의 새끼 다섯 마리가 엄마를 찾아올 거예요. 그럼 엄마, 알꼬마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엄마 사랑 듬뿍 받고 나는 시베리아까지 갈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 새끼들도 호주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엄마가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그렇고 말고. 알꼬마야, 새끼들은 걱정 말고 어서 출발하렴. 빨리 가야 새끼들이 찾기 좋은 곳에 둥지를 틀지. 알꼬마야, 새봄에 꼭 다시 만나자. 엄마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네, 엄마. 새봄엔 제일 먼저 엄마를 찾아올게요. 귀나마, 내년 봄에 귀나미를 꼭 닮은 새끼들도 볼 수 있는 거지? 뭐야? 배신자. 아프지 말고 다시 만나자. 알꼬마! 너 오늘 좀 어른 같다. 엄지 척척척이야. 엄마!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제 습지에는 남아있는 새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거든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 녀석들, 더는 늦으면 안 될 텐데. 아빠가 3일만 가면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그랬는데. 몰라, 나는 더 못 가. 할머니 좀 찾아봐. 할머니! 알꼬마 새끼들이 왔어요. 할머니! 그래, 얘들아. 할머니 여기 있단다. 어서, 어서 내 품으로 들어오렴. 올해 마지막 손님이 도착했네요. 저는 손님 맞으러 가야겠어요. 여러분도 모두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늦었니?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니, 1호가 저쪽 길로 가야 된다고. 무슨 얘기야? 4호 형이 여기 아니라고 그랬잖아. 얘들아, 그만 싸우고 할머니한테 인사 먼저 하자. 몰라, 몰라. 할머니, 나 배고파요, 배고파.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기남이 삼촌이야. 아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지? 어때? 듣던 대로 미남이지. 앞으로 사냥하는 방법이나 친구랑 노는 법, 이런 건 이 삼촌이 다 알려줄게. 아, 참. 배고프다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삼촌이 맛있는 게 많은 곳을 알려주마!